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국립인공지능 영재고등학교 설립 사업이 예산 문제가 불거지며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광주시와 정부가 맞서고 있습니다. 경기도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지역 내 배터리 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대상 업체가 46개에 이릅니다. 광주의 한 요양병원이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폐업을 결정하고 환자들에게 퇴원을 요구해 논란입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땡볕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광주 전남이 광주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을 준비 중인 부산은 멀찌감치 앞서가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요양병원이 폐업 절차를 밟는다며 3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어제 오전 갑자기 병원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옮길 시간을 준비하지 않고 당일 오전에 갑자기 통보하는 바람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옮겨갈 병원을 찾느라 무더위에 생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서광주 청년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앰뷸런스 차량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몸이 불편한 나이 많은 환자들이 병원 밖 땡볕 아래에서 앰뷸런스를 타러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옷가지와 이불 등 환자들의 짐을 옮기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거쳐왔던 요양병원이 갑자기 폐업 결정을 내리면서 갈 곳이 없게 된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아침 난리가 났죠. 보호자랑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어디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 병원장은 어제 오전 9시 병원 폐업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환자 전원을 지시했습니다. 무엇보다 보호자들이 황당해했습니다. 부랴부랴 병원을 찾은 보호자들은 욕설을 섞어가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다른 데로 가려면은 여기서 서류를 떼줘야 되잖아요. 원장 가본 거 없어요. 이런 해야죠. 무더위에 환자들을 옮기느라 진땀을 뺀 직원들은 전격적인 폐업에 직장을 잃게 됐다는 사실이 허망합니다. 작은 부족으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이 병원은 회생 절차를 밟아왔는데 순조롭게 회생이 종결됐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폐업의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허가 기관인 광주 서구는 환자 전원 현황과 의약품 처리 계획 등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따져 폐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장맛비가 예보된 가운데 낮까지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18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합니다.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 가운데 더운 날씨는 여전하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 들어서는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요. 오늘 밤 전남 해안 지역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분간 꽤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이어질 텐데요.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장맛비의 양은 전남 해안 지역에 최고 60mm,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10에서 40mm 가량입니다. 특히 강한 비가 집중되는 구역과 시간은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전남 남해안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통령의 호남 지역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국립인공지능 영재고등학교 건립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예산 분담을 두고 정부와 광주시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광주시는 국립학교인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북구 오룡동에 있는 2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입니다. 바로 옆에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가 있고 인공지능 실증과 창업을 위한 집적단지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최적지로 국립인공지능 영재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1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어떻게 나눠서 부담할지를 두고 정부와 광주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말 사업비 약 32억 원이 먼저 국회 예산 심의를 통과했지만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산 배정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담당 부처와 지자체 간 사업비 분담 비율이 정해지면 그때 예산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 의사는 확고합니다. 사업비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부집이 200억 원만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가가 출자한 기관의 신설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이 그 근거입니다. 나머지 약 80%에 해당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건립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국가 AI 영재고인 만큼 그 건립과 운영비에서 정부 주도로.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건립비를 모두 국비 부담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대통령이 호남 지역을 위해 약속했고 국정과제이기도 한 국립인공지능고등학교 건립사업.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거나 새로운 합의안이 나와야 광주의 미래 먹거리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의 도심 한복판에서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도로 위를 무법 질주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10대 학생 2명은 갑자기 발생한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폭주족들이 국가기념일을 기념한다며 이같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경찰은 제대로 된 단속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 10대가 사거리 한가운데를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6.25 전쟁일을 핑계로 도로 위를 차지한 채 무법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차가 있지만 폭주족들을 막지 못합니다. 새벽 2시쯤 시작된 폭주족들의 질주는 1시간여 만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8분쯤 뒤 빠르게 달려오던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히고 그대로 인도를 덮칩니다. 인도에는 10대 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마주오던 SUV 차량과 부딪힌 승용차는 시민들이 서 있던 이곳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18살 학생의 오른쪽 다리가 절단됐고 13살 학생은 발목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중 한 대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주족들이 SNS로 이 일대에서 활동을 예고해 구경꾼 중에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NS 통해서 어디서 폭주를 한다 그런 거를 좀 올려놓더라고요. 피읍 지읍 폭주 광주역이면 기읍 지읍 기읍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난 뒤에도 폭주족들의 질주는 계속됐습니다. 광주역 일대를 점령하고 도로 위에 연기를 뿌립니다. 차량은 연기 속을 가지 못하고 멈춰섭니다. 이날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폭주족 신고 건수는 29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폭주족을 단 한 명도 잡지 못했습니다. 뭐 현충일이라든지 뭐 3.1절 이럴 때 공휴일이 났고 영일 이럴 때 돌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경찰들은 그냥 차를 대고 보고만 있을 뿐? 뭔가를 할 수도 없고. 경찰은 폭주족 단속은 안전 문제로 해산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며 6.25 전쟁 이래 폭주적이 활동한 전례가 없어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들이 폭주적을 구경하기 위해 현장에 왔었는지 수사할 예정이라며 집중 단속으로 폭주적들을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경기도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지역 내 배터리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는 광주 28곳, 전남은 18곳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광주시와 소방 등이 합동으로 배터리 업체를 대상으로 화재 점검을 하고 화재에 취약한 시설물이 발견되면 곧바로 시정 조치하는 등 추후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5.18 전후 해직된 언론인과 대학생 등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5.18 당시 경향신문 기자였던 박성득 씨와 동아대생이었던 유덕열 전 동대문 구청장 등 피해가 인정된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각각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 판사는 원고들이 가혹행위를 당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1원이 문화콘텐츠 산업을 경제 모델로 한 기회발전 특구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순천만 국가정원과 구도심 1원은 앞으로 K문화콘텐츠 산업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개장 이후 17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찾고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 생태와 문화의 새로운 융복합이 시도되고 있는 이곳 순천만 국가정원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제1차 기회발전 특구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전국 8개 시도지역 특구 가운데 문화콘텐츠 분야로서는 유일합니다. 순천시는 이번 기회발전 특구의 지정이 순천의 K문화콘텐츠 전진기지 육성 사업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정원 내 로커스 등 본사를 이전하기로 한 문화콘텐츠 앵커 기업들이 입주하면 각종 법적 지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천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글로벌 문화콘텐츠 기업들이 입주하게 될 문화의 거리 남문터 광장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1원도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의 축이 양분화를 좀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도시 빈 상가랄지 좀 공유 시설들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입주하고 좀 활발하게 산업 활동을 있을 수 있도록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구도심 1원이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글로벌 웹툰 합작 한국법인의 순천 이전 등 현재 30여 개 콘텐츠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i vise à produire et à coproduire des webtoons franco-coréens, à installer cette structure à Suncheon de façon à être au plus près des artistes qui vont sortir des écoles et être vraiment au cœur aussi d'une ville qui est résolument tournée vers l'avenir. 순천만 국가정원과 원도심을 양축으로 웹툰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 1조 4,900억여 원, 취업 고용 유발 효과 13,6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순천 기회발전 특구의 지정이 마중물이 돼 순천시는 K문화 콘텐츠 산업의 전진기지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목포 출신으로 이탈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은선 조각가가 자신의 상징인 무한 기둥으로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유럽 진출 30여 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콜로세움 인근은 물론 조각의 성지로 불리는 피에트라 산타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활동했던 피에트라 산타시 대리석 산지와 가깝고 많은 유명 조각가들이 활동해 조각의 성지로 불리는 이곳 두오모 광장에 무한 기둥이 거대한 풍채를 드러냈습니다. 흑백의 대비가 선명한 거대한 기둥이 용트림을 하며 하늘로 솟구치고 깨어진 틈으로는 푸른 하늘빛을 받아냅니다. 11m에 이르는 거대한 기둥이지만 광장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배치돼 감탄을 자아냅니다. Allora, quando vedo questa opera mi sento intimidito perché è così maestuosa, così imponente. E poi mi ricorda anche le opere d'arte del Rinascimento italiano. 광장 인근 산타 아고스티노 성당 내부에도 다양한 소품들이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발광하는 구슬 모양의 대리석을 하나하나 쌓아올려 무한 기둥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구슬은 바닥을 수놓고 있습니다. 특히 청동으로 제작된 무한 기둥은 조명을 받아 성스러운 분위기마저 느끼게 합니다.
아, 같은 한국인으로서 정말로 마음 뿌듯하고요.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예. 이번 전시회는 박은선 작가의 이탈리아 활동 30여 년을 기념해 피에트라 산타 씨의 초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시회 제목도 조각의 유산전으로 명명됐습니다. 피에트라 산타 씨는 박은선의 무한 기둥을 도시로 진입하는 원형 교차로에 세울 만큼 각별한 애정을 보이면서 박 작가도 보답 차원에서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여기 갑자기 왜 이런 게 생겼지가 아니라 항상 여기 기둥이 무한 기둥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주면서 이분들한테 그동안의 고마움을 받았던 은혜를 갖고 싶었어요. 무한 기둥 전시회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로마의 콜로세움과 인근의 수도 동시에 열리면서 박은선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오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o the perception of Park Eun-soon is that of a maestro, but not only in Italy. is renowned as an international artist, one of the best cultures of our time. 30여 년 전 맨주먹으로 이탈리아 무대에 도전한 목포 출신 박은선 작가는 이제 유럽과 미국 등 세계에서 주목받는 조각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에트라 산타에서 MBC 뉴스 김윤입니다. 우리나라 대중문화 발전과 한류의 성장 과정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1960년대 이후 인기를 끌었던 미국과 홍콩, 일본의 대중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던 때부터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가 성장하기까지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발전 과정을 음반과 영상, 만화책 등 다양한 전시품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또 광주를 배경으로 창작된 가요와 내년에 개관 90주년을 맞는 광주 극장 등 광주가 사랑했던 대중문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본격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영산강과 섬진강 권역에 홍수 위험도 평가가 되지 않은 하천이 쉰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홍수관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도호천과 곡성 학정천 등 지역의 52개 하천은 잠재적으로 홍수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가늠하는 PFD 평가 대상이지만 지금껏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나주 감정천 등 39곳은 홍수 위험지도조차 작성되지 않아 폭우 피해 발생 시 대비에 취약한 구조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전남은 무안공항에 광주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사이 부산은 신공항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를 위한 재입찰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입찰했습니다. 정부는 한 곳만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2030년 개항을 위해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체결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문화방송 박준호 기자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사전 입찰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오는 12월 정식 입찰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건설회사들의 참여 의사를 미리 확인한 건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신청을 한 겁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대우건설을 포함해 모두 30여 개 업체가 참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일 첫 입찰 당시엔 참여 회사가 없어 가덕 신공항 사업이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이번엔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신청서를 냈지만 재입찰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진행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객터미널도 설계 방향이 잡혔습니다. 지난 21일 터미널 설계 공모 당선작이 발표됐습니다. 부산을 상징하는 갈매기를 본뜬 알파벳 H 형태의 구조가 특징입니다. 비상 갈매기를 저희 디자인 컨셉하고 주제로 삼아서 갈매기가 뭐 이제 비상하는 이미지를 연상을 시키는. 이용객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수화물 처리 공간을 1층 지상에 마련한 점도 인천공항과 다른 주요한 특징입니다. 여객터미널은 향후 33개월간 설계를 거친 뒤 오는 27년 상반기부터 본격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암 환자를 치료하는 것 가운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암세포를 잡기 위해서는 주변 세포들도 따라 손상되고 피해를 본다는 건데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연구팀이 암세포 이외의 세포 손상을 최소화한 레이저 치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김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디지스트의 한 실험실. 인체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물체에 레이저를 쏘자 물체 전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레이저의 경우 이런 산란 현상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이 많은데요. 피부 아래 암 조직에 레이저를 쏘면 레이저는 인체에 닿으면서 넓게 퍼집니다. 암 조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까지 올려야 하고 레이저를 더 강하게 쏘면 암 조직 주변의 신체 조직까지 화상과 같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레이저는 공기 중에는 직진성을 유지하지만 인체 내부의 수분에 닿으면 직진성을 잃고 산란하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이런 레이저의 산란 현상을 막는 데 초음파를 이용했습니다. 초음파를 인체에 쏘면 인체 내부에 파장이 형성되면서 공기방울이 형성됩니다. 초음파 조직 투명화라 이름 붙은 이 상태에서 레이저를 쏘면 레이저는 거의 산란 없이 암 조직에 도달하게 됩니다. 암에 걸린 쥐에게 레이저 치료를 한 결과 8일 만에 암 조직이 소멸했고 이런 연구 결과는 SCI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제 저널에 실렸습니다. 내시경에 적용을 해서도 이제 내부에 있는 위암이나 이제 다양한 이제 암들의 깊이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저희 기술을 사용하면은 더 깊은 곳까지 치료가 가능해서 위암이나 이런 고형암 같은 큰 암들도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 자체를 개발한 상태에서 실험 결과가 성공한 만큼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영상에 한 6배 이상 깊이, 그다음에 치료에서는 거의 한 10배 가까이 이렇게 치료 깊이가 증가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응용 분야 확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는 이제 저희들이 그 초음파 조직 투명화 기술이라는 게 국내에서 개발한 원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실제 상용화하고자 하는 연구 개발을 할 거고요. 삼성을 비롯한 여러 대기업이 기술 이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연구팀은 원천 기술 이전을 통한 상용화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사물을 보고 듣고 추론하는 성능이 얼마나 사람처럼 진화할 수 있는지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이 분야에서 시각 성능을 크게 끌어올려 인공지능 기술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최규훈 기자입니다. 컴퓨터에 한 이미지만 보여주고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2, 3초 이내에 컴퓨터는 한 남자가 테니스 라켓을 들고 코트에 서 있고 또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지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이른바 멀티모달 대형 언어 모델 기술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까지 분석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특히 기존 기술보다 시각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고 단순히 이미지 분석뿐 아니라 딥러닝을 통해 얻은 학습 효과로 심층적인 대답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현재 관련 분야 다른 상업 모델보다 시각 해석 분야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형 언어 모델 자체가 이건 사람이고 이건 배경이다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알아챌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고요. 인지과학적인 요소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요. 사람은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어떤 물체가 어떤 물체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해당 기술은 앞으로 모바일에 탑재돼 많은 이용자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하거나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형 AI 등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언어에 대한 문맥 정보, 비전에 대한 어떤 문맥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문맥 정보를 통해서 장애우한테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기술 경쟁이 치열한 해당 분야 상업 모델들이 비공개로 개발 중이지만 국내 연구팀의 모델은 공개형으로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제공돼 인공지능 기술의 진화를 이끌 촉진제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규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눈으로 불리는 라이다 전문 개발 제작 업체인 SOS 랩이 어제 코스닥에 입성했습니다.
SOS랩은 광주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G유니콘 기업으로 미래차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이로써 코스닥에 상장된 광주의 기업은 모두 21개로 늘었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는 장맛비가 예보된 가운데 낮까지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18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비교적 선선합니다.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은 조금 지나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오후 들어서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늦은 밤 전남 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번 장맛비 꽤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보된 비의 양은 전남 해안 지역에 최고 60mm,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10에서 40mm 가량입니다. 특히 세찬비가 집중되는 구역과 시간은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전남 남해안입니다.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 까지 오르면서 낮까지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무안의 현재 기온 18도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 29도로 일교차는 10도 가량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28도, 여수의 낮 기온 2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다음 주 초까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